당신이 혹시 피치일꾼이 아닌지 그리고 피치일꾼이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는 많은 고대 경전에서 빛이 지구로 돌아올 때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무수한 전쟁, 황당한 이데올로기,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돈벌이수단으로 기능하는 각종 종교의 세뇌로 인해 수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빛의 시대는 결국 서서히 도래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로 인류는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었고 마침내 2012년에 빛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만 이에는 유독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내는 유언비어와 자칭 예언자 그리고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미친 인간들의 갖가지 억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고 많은 빛의 일꾼들의 빛의 부름을 듣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 영상에 자신도 모르게 끌린 빛의 일꾼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빛의 일꾼이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을 돕기 위해 지구에 오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황당하고 실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부정적 생각, 느낌, 행동 등이 긍정의 빛으로 변환되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당신이 타고난 밝은 빛의 기질과 성향으로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영적 영역에 더 많은 빛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다른 여러 사람들도 당신처럼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대한 밝게 빛나야 하며 당신이 가진 빛의 광채를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인생의 굴곡에서 퇴색하고 내면으로 숨어든 당신의 빛을 외부로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밝힐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적어도 유년기까지는 빛이었지만 성장 과정을 거쳐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점차 또는 빠르게 빛을 잃게 되는데 당신은 이 빛을 스스로 다시 밝혀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빛의 퇴색 과정은 저질의 주파수로 진동하는 지구 인류 사회에서 모든 빛의 일꾼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빛의 일꾼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 인종 및 문화를 막론하고 이들은 지구 전체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하며 그 속에서 모두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미처 모르고 있더라도 당신은 이미 빛의 일꾼으로서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빛의 일꾼이라면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 것이며 당신에게 강한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빛의 일꾼의 흥미로운 특성 중 하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느낌을 기억하고 있으며 이것은 수시로 당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학교 수업 시간이 누구보다 지루했을 수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거나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느낌은 당신이 목적을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까지 당신의 의식 세계를 항상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은 당신이 어떤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며 당신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인생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불행히도 상당수의 빛의 일꾼들은 내면의 부름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일꾼들도 알코올에 중독될 수 있고 이들은 내면의 부름을 무시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특별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어둠 속으로 몰아가며 빛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당신은 삶의 목적을 느낍니다. 빛의 일꾼이 가진 이러한 특성은 살아오면서 포착한 특정 기호나 데자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이 가진 빛에 따라 행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빛의 일꾼은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대다수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수많은 기사나 책을 읽었을 것이며 어린 시절에 뇌가 자라고 모든 것들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이런 의문들에 대해 집착의 한계까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바로 우주가 당신이 의식적으로 삶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깨어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 그리고 당신이 포함된 세상의 흐름은 당신이 답보 상태에 있느냐 또는 당신이 인생의 사명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당신이 우주와 의식적인 공동창조자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고 당신이 가진 무한한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한계는 당신의 마음가짐뿐입니다.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힌트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무의식적으로 끌리던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방금 지구에 착륙한 외계인이라고 느낍니다. 사실상 자신이 지구 행성과 인류 사회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빛의 일꾼이 가진 특성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가족과도 융화되거나 화합하지 못하며 성장기를 거쳐 성인이 된 시점에도 자신이 진정한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인간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은 빛의 일꾼을 당황하게 하고 황당하고 우울하게 만들면서 차라리 방관자로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느끼기 시작하지요. 빛의 일꾼들은 인류가 쌓아온 편협하고 낡은 의식구조를 바꾸고 더 많은 자유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육화되어 있습니다. 빛의 일꾼은 어쨌든 인간 사회 속에서 생활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절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끊임없는 의식의 갈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오히려 성인이 된 빛의 일꾼들에게 더욱 만연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비사회적이거나 사회부적응자 등의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빛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가진 잠재능력이 영혼과 마음의 합일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차원에 위치한 자신의 상위자아와의 연결을 복구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인간 세상을 벗어나 혼자 사색하는 많은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당신이 가진 고민은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고민이 아니며 주변에서 조언과 도움을 줄 사람조차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빛의 일꾼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지구 행성에 온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생각은 전쟁이나 혁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가나 기업가가 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지겹고 상투적인 삶을 살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빛의 일꾼으로서 당신은 가족, 친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구 인류 사회 전체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원대한 작업처럼 들리나요? 이런 생각과 느낌의 일부는 당신의 자아에서 발생하며 지구 전체를 구하겠다는 원대한 생각은 수많은 다른 빛의 일꾼들과 당신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잠재의식에서 발생합니다. 당신은 인간 사회 속에서 항상 혼자라고 느끼지만 당신과 다른 빛의 일꾼들의 상위 자아는 다른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과 그 주변에서는 어두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의 일꾼의 주된 임무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당신은 삶에서 많은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제대로 밑바닥을 쳤던 적도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 역시 여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지극히 편안하고 일반적인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영이 기억하는 잠재의식의 발현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런 사소한 사치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사회생활 초기부터 모든 종류의 어둠을 인식하고 그것을 빛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훈련됩니다. 일부 빛의 일꾼들이 가족 전체가 가진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가족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전체 세대를 카르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인류를 빛으로 구원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강력한 구현자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당신이 마음속에서 원했던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치보다는 적었을지라도 항상 어느 수준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들이거나 소위 치성을 들인다는 등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물질적 현실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따르는 경고가 있습니다. 빛의 일꾼으로서 당신이 가진 에너지는 일반 사람들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에너지를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에너지가 잘못 사용되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말이 곧 에너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나 생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감을 잘합니다. 모든 공감자가 빛의 일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빛의 일꾼은 공감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감자는 고통, 기쁨, 슬픔 그리고 각양각색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시각각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감자 스스로가 이런 자신의 특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자신이 느끼는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지만 사실상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한 것입니다. 당신은 인류의 고대사와 고대 철학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빛의 일꾼들은 고대 지식을 복원하고 우리가 수세기 동안 많은 어둠에 둘러싸여 어렵게 얻은 지혜를 더 발전시키고 보강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빛의 일꾼으로서 당신은 마치 당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고대 문헌과 고대 문화에 끌리게 됩니다. 이로써 당신이란 존재가 고대로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많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에 발생한 것들에 대한 열성적인 탐구와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당신은 인류 사회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이 표류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과거와 현재의 순간에 균형과 중심을 유지해야 하며 이런 일들은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저 바깥에는 많은 빛의 일꾼들이 있으며 당신이 가진 빛을 더 많이 비출수록 다른 빛의 일꾼들이 당신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빛의 일꾼은 인코딩된 단어입니다. 빛의 일꾼 또는 영어로 라이트워커라는 단어 자체는 말 그대로 빛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나 이 단어 자체의 큰 매력을 느낀다면 당신이 빛의 일꾼이라는 증명이 됩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어떤 단어들은 이런 빛의 일꾼이란 단어처럼 우리 안에 깊숙이 내장된 잠재의식과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특별히 조합되거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단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듣고 보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깊은 소명이 있습니다. 빛의 일꾼인 당신이 가진 또 다른 특성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충동은 당신이란 존재 자체를 능가하며 당신의 이성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나 돕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불행하거나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위로해주거나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당신은 고차원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참담하고 암울한 순간들을 겪었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당신은 더 높은 어떤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신일 수도 있고 우주 그 자체 또는 빛나는 빛일 수도 있습니다. 빛의 일꾼으로서 당신은 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존재를 믿으며 당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을 느낍니다. 당신의 기도와 염원이 항상 응답되지는 않지만 우주가 뭔가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의 일부가 된 기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전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자주 외로움을 느끼고 오해를 받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은 어두움을 이해하고 빛으로 향하는 길을 찾기 위해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부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고 당신은 항상 어떻게 이런 적대적인 세상을 헤쳐나가며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당신은 깊은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당신은 항상 영성에 관심이 있었고 깊은 영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당신의 영적 각성은 매우 격렬했고 이로 인해 당신의 삶은 한때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때로는 영체를 보거나 사람이 아닌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한때 이런 존재와의 현실과 꿈속에서의 만남으로 점철되어 있기도 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선한 영적 존재와의 만남을 포함해 현실에서 다른 인간들이 저지르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공격처럼 악령이나 어둠의 힘이 당신의 정신세계를 지속적으로 공격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느낄지라도 당신의 삶을 가장 높은 잠재력으로 재정렬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한 힘이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어둠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의 일꾼의 필수적인 특성은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 정화 기능으로 당신이 한때 우울증, 불안감, 회의감, 의욕상실, 자기파괴 등의 어둠 속에서 시달려도 결국에는 빛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헤맬 때는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나 결국은 지나갈 것이며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정적 에너지로 인한 정신적인 혼돈 속에서는 하루가 한 달 같지만 이것들은 결국 당신의 인생을 잠깐 스쳐가는 찰나일 뿐입니다. 당신은 수시로 감정적기복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기분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신과 매우 가깝게 느끼고 삶의 모든 것이 여유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분이 바뀌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보편적인 빛에너지의 흐름이 차단되고 삶의 모든 것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당신의 생각이 감정을 따르며 며칠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여행을 하고 체력 소모가 큰 집안 대청소나 육체 노동을 시도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기적으로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꾸는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닌 꿈속의 장면과 등장인물들을 조작하기도 하며 자각몽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밤에 유체이탈을 해서 아스트랄계로 여행하거나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간혹 당신은 어제의 꿈에 이어 오늘 밤 그리고 다음날까지 연속극처럼 이어지는 꿈을 꾼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혹은 몇 달 내로 가게 될 장소를 꿈속에서 미리 가기도 합니다. 그 꿈속에서 보이는 사람들 또한 곧 현실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 질문들은 항상 당신의 머릿속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시작한 이후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수고해왔습니다. 성장기에는 더들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나는 왜 일반적인 말과 행동을 따르고 싶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한 적도 있을 겁니다. 모든 이유는 바로 당신이 빛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 좀 더 높은 진동과 긍정적인 빛을 밝히기 위해 당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빛의 일꾼들을 끌어들이고 만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속한 그 사회 집단과 지역에서 당신 스스로 먼저 빛을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